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만한 걸 찾아보았죠. 하지만 먹을 만한 음식이 보이지 않아 한 번, 두 번, 세 번 찾고 또 찾아보았죠. 그리고 등짝을 맞고 쓰러졌어요. 냉장고 문 닫아.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애공조교의 도움으로 눈을 뜬 저는 억울함에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냉장고 문을 자주 열거나 열어두면 진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까? 한번 실험해보죠. 오늘은 등짝과 맞바꾼 어머니의 가르침. 과연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지. 어차피 이런 등짝. 저 한 박사와 애공조교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냉기가 느껴지죠. 시원합니다. 우리의 식재료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냉장고. 하지만 하루 종일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겠죠? 하루 종일 돌아가는 냉장고인데 잠깐 열고 닫는다고 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소비 전력은 여기 에너지 효율 등급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소비 전력 측정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냉장고의 문을 닫고 30분 정도 소비 전력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0분 동안 전력을 측정했을 때 47kW 정도 소비되는군요. 이제 비교를 위해 애공조교가 30초에 한 번씩 열고 닫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애공조교, 수고했어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애공조교? 같은 시간 동안 30초에 한 번 열고 닫고만 했을 뿐인데 과연 차이가 적지 않은데요? 잠깐 열고 닫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력량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애공조교! 알려주세요!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두면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냉장고 내부로 유입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냉매를 더 빠르게 순환시켜 냉장고 내부 온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전기 소비가 더 되게 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냉장고의 문을 5초 열었을 때 기존 온도까지 다시 낮추려면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냉매를 평소보다 빠르게 순환시켜야 한다는 거죠. 한 대형마트는 오픈형 냉장고를 문이 달린 냉장고로 대체해 전력 사용량 55%를 절약했다고 하네요. 냉장고의 열을 지키는데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정확히 알겠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올바른 냉장고 사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냉장고에서 새는 에너지 아끼고 소중한 우리 등짝도 지켜보아요. 겨우 등짝을 회복한 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더위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에어컨을 켤까? 하다가 또 등짝이 날아갈까 선풍기를 선택했죠. 그리고 선풍기를 제 앞으로 가져와 플러그를 꽂고 작동시키는 순간 등짝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건 선풍기가 아니잖니? 정신을 차린 저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죠. 선풍기가 아니라니? 이게 그럼 뭐야? 날개가 돌아가며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 그것이 선풍기가 아니었던가요? 전 이것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큘레이터라 불리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것이기에 제 등짝이 또다시 날아간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죠. 두 가지의 전력 측정을 해보았지만 소비 전력도 차이가 미미합니다. 다른 실험이 필요하겠어요. 서큘레이터와 선풍기. 외관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해 보이죠? 그렇다면 기능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번엔 온도계를 이용해서 실험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도계를 놓겠습니다. 저기도 온도계를 놓을게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온도계 앞에 놓고 지금부터 온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시죠. 지금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온도계를 보면 온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선풍기 쪽 온도계를 보면 가까운 온도계는 상당히 온도가 떨어진 반면 멀리 있던 온도계는 온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죠. 그럼 서큘레이터 쪽을 볼까요? 가까운 온도계도 조금 떨어졌는데
그보다 먼 온도계가 온도가 훨씬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전 바람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한 박사의 촉이랄까요? 그렇다면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이거 보세요. 선풍기의 바람은 멀리 가지 않는 대신 넓게 퍼지죠? 하지만 서큘레이터의 바람은 멀리 직선으로 뻗어가는 모습. 역시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어요. 바람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였군요. 여기 보세요. 전 선풍기를 쐬고 있는데요. 몸 전체적으로 넓게 화려한 바람이 저를 감싸며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애공조교를 때린 서큘레이터를 보면 좁고 강한 바람이 멀리 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바람을 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큘레이터 이놈. 우리말로는 공기순환기입니다. 제가 등짝을 맞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공기순환기를 선풍기처럼 쓰겠다고 했으니 제 등짝이 남아날 리가 없죠. 이렇게 말 그대로 공기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사용하는 놈인 것이죠. 특히 이렇게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구석구석 멀리멀리 냉기를 보낼 수 있어 빠르게 넓은 공간의 온도도 낮출 수 있게 도와주는 선풍기와 다른 놈이랍니다. 모든 도구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낭비되는 에너지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이번 여름 서큘레이터 앞에서 덥다고 하지 마시고 선풍기에게는 조금 가까이 붙으셔서 전기는 적게 쓰고 온도는 낮은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 서큘레이터가 뭔지 알아? 공기순환기인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 얼마나 냉기순환이 잘 되겠어. 냉장고는 냉기순환이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